글로벌 ETF 라운지. 요즘 투자 시장의 화두, 단연 채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금리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 주식에 비해 안정적이고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진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개인 투자자가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사실. 채권이란 국가나 기업, 단체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분류된다.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공인채로 구분되며. 아! 뭔지 알고 있다고요? 채권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도 주식에 비해 투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채권 투자 전 꼭 알아야 할 개념부터 마스터해보는 건 어떨까요? YTM, 만기 수익률, 흔히 채권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 금리가 바로 이겁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하죠. 채권 이자 수익률, 만기일까지 채권을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투자 원금으로 나눈 값. 여기서 투자 원금은 채권의 매입 가격을 말합니다. 채권 수익률은 한마디로 채권 원금 대비 투자 수익률이라 할 수 있죠. 잠깐, 여기서 이자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의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매매 차익을 고려했다면 이자 수익률, 아니라면 만기 수익률인 거예요. 표면 금리,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확정 금리.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발행할 때부터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되는 금리와 표면 금리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채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최초 발행 가격이 10만 원인 한국 국채가 있어요. 표면 금리는 연 10%. 와우! A는 이 채권을 매입해 매년 1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 경제가 좋아지면서 국채 가격이 15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B는 15만 원에 이 채권을 매수했어요. 하지만 표면 금리는 고정이니까 10만 원의 10%, A와 똑같이 1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A와 B 모두 받는 금액은 1만 원이지만 A의 이자 수익률은 10%인 반면 B의 이자 수익률은 6.67%입니다. 표면 금리는 그대로지만 채권 가격이 변하면서 이자 수익률도 달라지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의 관계.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표면 금리가 3%인 3년 만기채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채권을 1천만 원어치 샀다 매년 30만 원의 연이자를 받고 만기 시에는 1천만 원의 액면가를 돌려받게 되겠죠. 근데 채권을 사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4%로 인상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투자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4% 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 1천만 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투자했던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2%로 낮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발행한 표면 금리 3%짜리 채권을 사는 게 더 이득이겠죠? 이런 경우엔 기존 채권에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3%짜리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좋은 거고요. 듀레이션,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10년채 듀레이션이 9년이라고 하면 투자금을 9년 뒤에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듀레이션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율도 듀레이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데요. 당연히 만기가 긴 상품일수록 당연히 투자금의 회수가 길어집니다. 또 채권의 회수 기간은 표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기다려야만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자가 높아지면 회수 기간은 단축될 거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듀레이션은 채권 가격의 이자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도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채권 투자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 개념들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역시나 쉽지는 않죠. 이걸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런 개념이구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 아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 투자에 도전해볼까요? 최근 대세는 개별 채권 투자보다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고 유동성도 좋은 채권 ETF라는 거 아시죠? ETF는 만기가 없어 개별 채권처럼 원금이 전액 상환되는 특징이 사라지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지만 최근엔 만기 ETF가 등장해 이런 부분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권 ETF들이 주목받고 있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고민은 다음 편 글로벌 ETF 라운지 Q&A 시간에서 집중 참고해보겠습니다.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글로벌 ETF 라운지 다음 편 놓치지 마세요.